어떤 기준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같아요.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매력이 최대화될 수 있게 배려하는 정도? 정말 쉽지 어떨까? 않은 문제예요.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인식 변화는 확실히 필요하죠. 그 늘 그래서 저는 말은 강요하지 않아요. 저는 말은 게 싫어요. 아, 본인도? 왜요? 네. 단순히 이렇게 삐쩍 말라 있는 모습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늘 운동을 하는 거고 운동을 해라라고 습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마르기만 한 몸이 별로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네. 예전에 활동했을 땐 지금부터 훨씬 말랐었죠. 한참. 그렇죠. 뭐 근육이란 게 아예 없었죠. 근육 자체가 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미완성적인 몸이었죠. 근데 모델일 때는 운동 거의 못 하시지 않았어요? 안 했어요. 할 필요가 없었어요. 말랐으니까. 네, 뭐 운동의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몸이 변하는 거예요. 안 좋은 쪽으로. 네, 그걸 이제 느끼고 눈으로 보고 하니까 아,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뭐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. 근육에 그렇게 집착하는? 운동에 집착하는? 엄청 집착해요. 진짜 근육 붙이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. 이거보다 더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. 제 인생에서. 나도 너무 힘들더라고, 근육 붙이는 게. 근데 해본 적 있어요? 어? 해본 적은 있어요? 지금도 공기처럼 하고 있어요, 그냥.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데는 정말 자신이 있어요. 좀 더 들게 맞아. 우리 작집 해줘.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다 벗고 거울에 섰을 때 본인 몸에 만족하세요. 제일 뼈 때리네. 근데 어떠셔요? 서 있어 봤죠, 지금 잠깐. 못하죠. 근데 바꿀 수 있잖아요. 세상에서 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더라고요. 네. 세상에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. 일도 사랑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유일하게 내 컨트롤 하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몸이에요, 몸. 몸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. 근데 너무 어렵잖아. 제일 쉽게 나와, 제일 어렵게 나오고. 그 중에서 그나마 몸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.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. 네. 배신은 안 하니까, 적어도. 네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. 야. 그 지식의 부족한 부분이나 언어를 배워서 언어력을 뭐 부충하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근데 몸은 늘 장착하고 있잖아요.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만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몸을 만드는 것만큼 남는 게 없어요. 옷도 잘 봤죠? 눈으로 볼 때 너무 만족, 이게 정말 이 자존감이 확 올라요. 몸이 좋아지면. 지금 뒤집혀진 것 같아. 후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. 혜진 언니 때문에 모델의 수명이 조금은 연장되었다. 상상도 못했어요. 제가 17살에 데뷔했을 때 제가 37까지 모델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, 정말. 제가 모델 일을 오래 하는 것도 아 그냥 선배들이 현역에서 잘 버텨주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치. 지금처럼 느낄 때가 없어요. 저도 그런 영향을 후배들한테 주고 싶어요. 그래서 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모델 일을 놓지 않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다양한 일의 종류처럼 그 친구들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왜 M본부에서는 뭐 올해 은퇴한다 진짜 왜 은퇴하셨을까요?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거기서 그 석양을 바라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일단 올해까지만 해야지. 근데 전 그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왜 모르겠어요.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 방송 때문에 엄청 한혜진이 모델을 은퇴하고 방송만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
감정적으로 되게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나 봐요. 난 완전히 이해되는데? 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없었던 게 툭 튀어나왔는지? 동종업계에 나랑 같은 경력에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끼리는 아유, 올해 우리 잘했다. 올해까지만 하자. 그거 진짜 마음에 없는 소리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 이렇게 봤죠. 또 시작이네, 또 시작이야. 그러면서 곡 쓰고 있어. 그렇지. 집에 와가지고는 막 차트 분석하고 있고. 코드 막 맞추고 있고. 그런 마음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그 에피소드를 찍고 하차를 하게 됐어요. 신기하게 딱 들어버렸어. 저는 그게 마지막 에피소드인지 몰랐거든요. 왜 속양을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속양처럼 마지막 에피소드가 됐어요. 나 진짜 이 질문은 정말 안 하려는데 본인 얘기였다. 내가 한 얘기 없어. 그다음에 화제에 전화해서 17살에 데뷔하실 때는 몇 살까지 일할 거라고 대충 생각하셨어요? 서른은 절대 넘기지 말아야지. 아, 네. 그럼 지금은? 월드 레코드에 한번 도전해볼까?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얘기해. 80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. 왜 80까지요? 90까지 할 거예요. 왜 90까지 하겠어요?